다음에 9장 마지막 장입니다.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객체지향 기법하고 객체지향 개발이 있는데 시험 문제 70-80%가 여기에 나와서 나옵니다. 객체지향 기법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하나 정도. 예. 그래서 객체지향 기법이 중요하다. 그럼 이 객체지향 기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의 이제 개념을 좀 알아줘요. 개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장단점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용어가 있습니다. 객체지향의 용어. 이거는 중요하지. 그렇죠? 용어.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객체지향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 세 군데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뭐 개념하고 장단점은 나온 적이 없다. 예. 객체지향의 용어 여기는 별 세 개. 그래서 예, 별 세 개. 예. 달달달달. 그래서 객체지향의 용어에서는 이제 객체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 속성이 뭔지, 메소드가 뭔지 정도. 그 다음에 객체 속성에서도 상속성에 대해서는 두 개 정도. 객체지향의 기본 원칙에서는 추상화의 원칙과 캡슐할 원칙. 거기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별 두 개. 그래서 이 세 군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먼저 개념, 뭐 객체지향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요즘에 와서는 객체지향이 뜨고 있으니까, 그죠? 객체 오브젝트라는 개념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흰색에 있는 엔티티들, 객체라고 하죠? 엔티티는 객체, 객체를 객체로 모델링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세계에 이렇게 있으면 실세계에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여러분들이 뭐라 불러? 엔티티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실세계에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뭐라고 부른다? 엔티티다 이렇게 부른다. 엔티티. 그러면 실세계에 있는 엔티티를 엔티티 이거를 뭘로? 뭘로?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로 모델링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객체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객체라는 개념하고 객체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개념하고 메시지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객체가 뭐고 메시지가 뭐고 상속이 뭔지. 그럼 여기 교실 세계가 있다래. 교실 세계. 그럼 여기 엔티티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실체 여기 칠판이죠. 칠판. 그죠? 칠판. 오케이. 예. 여러분들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여기. 그죠? 예, 이렇죠. 예, 학생들. 오케이? 예. 이게 뭐야? 이게 엔티티들이 말. 그죠? 예. 물론 칠판 앞에 뭐 있어요? 백묵도 있고, 그죠? 예, 백묵도. 응? 백묵들, 오케이. 지우개도 있어, 지우개. 예, 이렇게. 예, 지우개. 뭐 그냥 이렇게 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개체, 엔티티다. 이렇게 부른다. 막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실체니까, 그죠? 예. 요 앞에는 또 저도 있죠. 그죠? 예. 강사도 있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 이런 개체들을 모델링해야 된다. 객체 모델링해야 돼. 이건 같은 유형의 어떻게 돼? 실체들이니까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져갖고, 이제, 하나하나는 전부 어떻게, 인스턴트화 해야 되지.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부 하나씩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모형화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개체들은 전부 인턴스 개체로 만들어줘야 되지. 인턴스 개체야. 응?
인턴트 객체. 인턴스 객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건. 예, 실제는 하나하나 실체야. 실체. 오케이. 객체 오브젝트란 말이야. 이건 객체 이렇게 부르고 이건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런 객체들은 뭐하고 뭘로 돼 있어? 객체는 뭐하고 뭐? 자료와 뭐의 결합이다? 행위의 결합이다. 행위. 이 자료는 뭐라 불러? 속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행위는 뭐라 부르니까? 메소드다 이렇게 부른다. 메소드. 또는 행위 자체를 뭐라 불러? 연산이다. 여기 연산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 연산이다 이렇게 불러. 연산. 연산이 메소드야. 그러니까 객체는 뭐하고 뭐하고 구성되어 있어? 자료와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Entity 같은 경우는 자료의 집합이지만 오브젝트는 자료와 연산의 집합이야. 예. 그러면 칠판을 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칠판을 정의한다. 칠판을 정의한다 그러면 칠판의 크기나 그 다음에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되는 거야, 자료. 오케이? 그러면 그런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죠. 그런 걸 우리가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칠판도 큰 칠판이 있고 작은 칠판이 있고 규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도 달라. 그죠? 파란색도 있고 어떻게 돼? 초록색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칠판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도 각자 어떻게 돼? 늦는 학생들도 그냥 학생이라고 할 때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이거 학생 아니야 학생.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각각의 인턴스 개체는 이 사람은 키 다르고 이 사람도 키 다르고 이 사람 다 들 옷는 입도 다르고 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뭐 키나 그죠? 예. 그다음에 옷 색깔이나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속성 즉 자료다 이렇게 부르고 그 색깔이나 키나 이런 것들을 변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뭐를? 객체를 정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나 칠판이나 지우개 뭐 이렇게 백묵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를 어떻게 돼? 예, 프로그램으로 나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서 어떻게 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객체들 사이에서는 서로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편한테 어떻게 돼? 의사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안에 게 이제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떻게 돼? 반응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상속이라는 개념은 난죠. 상속은 어떻게 돼요?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래스로부터 상위 클래스로부터 하위 클래스는 어떻게 돼요? 상속받는 겁니다. 그 뭐는 그 행위와 뭐는 자료를 상속받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짜지 말자라는 얘기죠. 오케이. 예. 상위에서 필요하러 하면 하위에서는 그 상위에서 있던 모든 것들은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예. 뭐 시험 문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단점 있죠. 장단점 객체지향의 장단점. 뭐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자연스럽다니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죠 얘가. 오케이. 그랬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재사용성이 뛰어나죠. 왜? 뭐를 상속받는 거야? 상위 클래스로부터 그 자료와 행위를 상속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객체지향은 재사용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아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죠. 확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확장성. 그러니까 한 번에 클래스를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학생 클래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많은 학생들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 객체들을. 인턴스와 할 수 있다. 계속. 그죠? 예. 그래서 확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캡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유지보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지보수. 네.
상당히 이거 강점입니다. 왜? 지금 현재에 어떻게 돼요? 개발비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이렇게 막 뛰는 게 이 소프트웨어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장은 유지보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왜? 캡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유지보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타입 중심이죠. 네. 타입 중심. 예. 오케이.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는 이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화식 프로그램이 가요. 대화식. 프로그램 기법이죠. 예, 이거는. 대화식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그냥 상세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객체와 객체 사이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덩어리 문제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칠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고민하지 말란 말이지. 칠판과 어디 이 백묵하고 또는 어떻게 지우개 사이의 관계만 정의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 예, 살펴봐라는 얘기야. 오케이.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칠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우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백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썼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칠판과 백묵과 지우개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그렇죠? 이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객체지향의 용어, 객체의 속성, 객체지향의 기본 원칙 세 가지. 객체지향의 용어부터. 용어. 뭐? 클래스라는 개념. 클래스.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가 뭔지, 오브젝트가 뭔지. 그 다음에 속성이 뭔지, 속성. 어트리뷰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속성. 그 다음에 메소드가 뭔지, 메소드. 행위. 연산이다,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뭔지. 메시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 객체의 속성 있죠. 객체의 속성. 그러니까 모든 객체는 주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주체성. 그 다음에 분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형성. 그 다음에 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뭐와 뭐의 결합이다? 자료와 행위의 결합이다. 결합이다. 추상화의 원칙이다. 추상화의 원칙. 그 다음에 캡슐화의 원칙이다. 캡슐화. 그 다음에 공유화의 원칙이다. 오케이? 네, 네 가지.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 클래스. 잘 나옵니다. 객체도 잘 나오죠? 네, 객체 잘 나와. 속성도 네, 잘 나와. 그 다음에 메소드도 잘 나오죠. 메소드.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속성이 잘 나와. 상속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상화 잘 나와. 캡슐러가 자주 나오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다양성은 좀 나올 수 있고요. 메시지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클래스는. 이 객체 타입을 의미하는 게 클래스야. 뭘 얘기하는 거야? 객체 타입. 오케이? 예. 객체 타입을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칠판을 정의한다면 칠판 자체가 아니, 종류가 이거 하나뿐이 없느냐 이거야. 칠판은 되게 많아 종류가. 그러면 그 각각 하나하나의 칠판들은 객체가 되는 거고 그 칠판 전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학생들 있잖아. 학생들은 어떻게 돼? 여러 명이잖아. 그럼 여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 한 명의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는 거야? 객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에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그렇죠? 아니 이렇게 클래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학생이 학생 응? 학생 그럼 이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려면 이 학생이란 클래스가 갖고 있는 자료 요소하고 연산 요소를 정의하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럼 각각의 뭐 아직 그냥 신체 사이즈 좀 그렇지만 어떻게 돼? 신체 사이즈를 정의한다면 키 응? INT 키. 여기다 키라고 쓸게, 키. 물론, 프라이빗 항도 있고, 퍼블릭 항도 있겠지만, 프라이빗 항에다 정의한다고 가정합시다. 키는 겉에도 보이니까 퍼블릭 항에 정의해야 되나? 그지? 예. 뭐, 프라이빗든. 그래서, INT 키. 예? INT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 뭐 이런 거 정의하는 거 있죠? 몸무게. 예.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뭐 팔 길이 그만 오케이 예.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료가 되는 거야. 즉 이런 것들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성 알겠어요? 예, 속성. 그 다음에 퍼블릭 항에다가 정의를 하겠지. 퍼블릭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있어? 파괴자가 있겠죠. 예? 파괴자 학생이라는 파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학생이 없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생 이제 생성자 처음 생성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키 줄이고 넓히고 몸무게 넓히고 크고 왜 뚱뚱한 사람 만들었다 홀쭉한 사람 만들었다 다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그지? 팔 길이도 마찬가지고 다리 길이 뭐 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함수들 있죠. 키 조정 함수가 있어. 키 조정. 예. 이렇게 짜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몸무게 조정 함수도 있습니다. 쭉.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이런 거를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런 클래스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야, 객체는. 인턴스 객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클래스 학생에서, 학생에서, 조용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용필이라는 학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물론 조용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김건모도 만들고 쭉 만들면 되지. 양수경도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쭉 정의하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 조용필이나 김건모나 양수경이나 이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을 정의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객체가 되는 거야. 객체. 오케이. 뭐라고 부른다고? 객체. 하나하나. 인턴스 객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의하는 이 자체를 실 얘기 때문에 인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턴스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객체를 정의하는 행위를.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라. 클래스가 뭐라고? 클래스가 유사한 객체를 모아서 이 조용필, 김건모, 양수경 하면 어떻게, 교실에 있으면 교수실 안에 어떻게 쭉 앉아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쭉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 학생들이 쭉 앉아있지, 이렇게? 예, 그러면, 이 한 명, 한 명, 이 사람은 조용필이고, 이 사람은 김건모고, 이 사람은 양수경이야, 그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엔티티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런 엔티티들이 유사한 객체 아니야, 유사한 객체. 유사한 객체를 모아서, 유사한 객체를 모아서, 그 공통의 성질이나, 연산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클래스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런 여러 개체 있죠. 유사한 개체 아니야. 이것도 유사하고, 이거 다 학생이니까 다 유사 아닌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래서 유사한 개체를 모아서 그 공통의 성질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객체는 이제 클래스로부터 인턴스화 된 것을 이걸 정의해서 이 각각의 뭐, 개체를 정의하지. 정의하는 행위를 인턴스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렇게 정의된 놈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저기 객체다, 이렇게 부르자. 그럼 이 객체는 뭐와 뭘로 돼 있어? 이렇게 속성과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이런 거? 이런 함수들을 뭐라 부른다 해서 행위 또는 연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행위 또는 연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산. 연산. 그죠? 예. 그래서 뭐와 뭘로 돼 있어? 이건 자료, 속성은 또 자료다, 이렇게도 불러. 자료. 그래서 뭐와 뭘로 구성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자료와 연산을 가지고 구성이 된다는 얘기. 실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조형필을 만들 때는 조형필의 키가 얼만큼 되는지 키 값을 집어넣어야 되고 몸무게 값도 집어넣어야 되고 팔 길이 값도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야 이 조형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돼? 객체라는 것은 뭐와 뭘로 되어 있어? 예, 이런 자료와 뭘로? 예. 연산으로, 즉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 객체는. 그래서 실제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 기억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듈이지. 응? 이게 소프트웨어 모듈이야, 모듈. 하나의 모듈이란 말이야. 이런 값들이 다 채워져 있는 하나의 모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객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객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태 값을 갖고 있죠. 상태가 뭐야? 이 자료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야. 키가 얼만지, 몸무게가 얼만지, 팔 길이가 얼만지의 상태가 이미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메소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행위를 갖고 이렇게 키 조정한 식으로 해서 이걸 메소드다, 이렇게 부른다면 메소드. 이거 뭐라 부른다고? 속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 키 조정 함수를 갖고 키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상태 값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예,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속성이 뭔지, 메소드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속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객체 있죠? 각각의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키나 몸무게, 팔 길이,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크기, 색깔, 너비, 높이, 이런 거 알겠어? 예.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속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속성 값을 변화시키는 함수를 뭐라 부르는 거야? 이걸 함수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함수를. 이걸 메소드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 함수를. 이 상태 값 있죠? 즉, 속성 값을 우리 상태다, 이렇게. 이 상태 값을 변화시키는 함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메소드다, 이렇게 부르죠. 메시지는, 이렇게 객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서 어떻게 돼? 예, 뭐를 주고받아야 돼? 어떤 의사 전달을 해줘야 되겠지. 그 의사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전송 메시지를 우리가 뭐라? 메시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물론 받는 측에서는 메소드를 움직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그죠? 예, 메시지. 주고받는 어떤 소식, 이렇게 하면 되지. 객체 사이에. 오케이. 예. 그러면, 이런 객체들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객체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성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주체성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객체는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라는 객체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체성이라는 얘기는 즉 식별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중복된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얘기야. 현실 세계에서는 똑같은 개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객체라고 해서 조용필이가 뭐 똑같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모든 개체는 각 개체마다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주체성. 알겠어? 오케이.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성질이지. 그게 주체성이죠. 분류성은 어떤 객체든, 어떤 개체든, 뭐야, 어디에 속하죠. 이게 당연한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클래스로부터 뭐가 탄생하는 거야? 각각의 객체가 탄생하는 거잖아. 클래스로부터. 그러면, 당연히 그 클래스에 속하는 거야. 각각의 객체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객체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영필이라는 개체나 김건모라는 개체나 양수연이라는 개체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 학생이라는 곳에 속하죠. 학생 클래스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래서 모든 개체는 어떤 분류에 속한다는 원칙이 바로 속성이 분류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형성은 뭐냐면 다형성은 같은 메시지의 메시지라도 뭐에 따라서?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가 다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가 같다는 얘기야.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 근데 그 내부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반응할 함수의 코딩은 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 학생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여기 키 조정이라는 이 함수 있죠. 여기에 코딩하고 여기에 뭐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배가 있어. 배. 배 클래스가 있으면 배 클래스 키 조정하고는 다르죠. 거기서는 방향타를 얘기하는 거였냐? 배 조정에서는 키 조정이라는 함수가. 근데 학생이라서는 진짜 키의 얘기.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다고 해서 그 클래스가 반응하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왜? 그 내부의 코딩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메시지에 따라서도 모든 클래스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다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별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똑같이 도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도화하는 게 있고요.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2와 3을 도화해서 5가 나오는 건 뭐야 이건? 이건 논리적인 도쌤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근데 똑같이 이렇게 전달하더라도 이렇게 전달하면 이건 2, 3이 되죠. 그죠? 네. 메시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걸 다형성이라. 같은 메시지에 따라서도 네. 연산에 따라서도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상속성이라는 것은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뭐 행위나 속성들을 어떻게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상위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 이렇게 불러요. 이 하위 클래스죠. 서브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나 어떤 행위를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상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재사용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면 아는데 C 언어하고 비주얼 베이직하고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C 언어는 마우스 움직이는 거 다 짜야 되죠. 모든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마우스 움직이는 거 다 짜줘야 된단 말이야. 걔는 뭐야? 개체지향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비주얼 베이직에서 마우스 움직이는 거 짜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또 코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C 언어는 어떻게 돼? 그런 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이런 상속성이야. 위에서 다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물이 있어. 동물 클래스가 있으면 동물 클래스 안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끼리도 있고 그러잖아. 그치? 예. 그럼 소 클래스를 만들 때 소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동물 클래스로부터 어떻게 돼? 상속받아서 동물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어떤 속성들은 어떻게 돼? 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소 정의할 때마다 동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다시 정의하고 말 정의할 때 동물이 할 수 있는 것 또다시 정의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것들은 상속받아서 그냥 정의하고 소만의 특징만 더 추가시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런 걸 우리가 상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기본 원칙하고 나옵니다. 뭐 객체지향 아까 얘기했어. 자료와 뭐의 결합이다 그랬어. 행위의 결합이다. 뭐 순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속성과 뭐의 결합이다? 행위, 연산의 결합이다.
뭐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추상화의 원칙이다. 추상화 뭐라 했어요? 그 대상체를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특징과 성질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화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화야, 일반화. 일반화. 그 다음에 뭐 세분화도 있고요. 세분화. 그죠? 예, 세분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뭐 연관화. 뭐. 오케이. 예. 여러분들이 저기 이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뭐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들의 공통 성질을 찾아서 더 상위 레벨의 뭐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클래스 객체보다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에 뭘 찾아? 공통 성질을 찾아서 더 상위 레벨의 클래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분화는 반대야. 세분화는 어떻게 돼? 예, 뭐, 개괄적인 또는 일반적인 클래스가 있으면 이 일반적인 클래스를 더 세분화시켜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세분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클래스의 뭐를 찾아서 연관점을 찾아서 더 상위 레벨의 클래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연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연관화. 오케이. 뭐, 집단화도 있겠네. 집단화. 예. 오케이. 예, 집단화. 어떤 걸 집합시켜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쓰는 거, 그죠? 유사점을 뭐 집단화시켜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이제 집단화를 사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추상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있어, 비행기. 비행기. 자동차. 그죠? 예.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배. 예? 그럼 이런 비행기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 배 클래스로부터 뭐가 유도됐어? 탈 것 이렇게 유도됐어. 탈 것. 운송수단 이런 식으로. 응? 예, 운송수단. 이렇게 유도하면 예, 이런 세 개의 클래스로부터 이런 클래스로부터 이 세 개의 클래스의 공통 성질을 찾아서 상위 레벨의 클래스로 만들어간 거지. 이렇게. 이런 건 뭐야? 일반화. 일반에 속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건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추상화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겠지. 오케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캡슐화는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것은 이런 학생을 정의한다 그러면 이 안에 전부 코딩하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캡슐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캡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 문제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 캡슐 안에, 이 캡슐 안에 어떻게 짤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야.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이 조형필과 김건모 사이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지, 조형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키면 항상 뭘부터 생각해? 야, 이런 학생을 어떻게 정의할까?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런 거 중요시 되지 않아요. 실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는 조용필, 김건모, 양수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돌아가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덩어리 문제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캡슐. 그래 의지보수성이 뛰어나지는 거야. 이 안에 걸 고친다고 해서 남한테 저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만 고치면 돼? 조용필 안에 들어가서 뭐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 하나만 고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캡슐화를 해놓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덩어리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해고요. 그지? 예. 그 다음에 그 캡슐 내부의 문제만 어떻게 돼? 고치면 그 캡슐의 어떻게 외부 성질은 어떻게 돼요? 예, 외부 성질은 외부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성이 이게 유지보수성. 예, 유지보수성이 뛰어나네. 캡슐화를 함으로써 예. 어디에 이상이 있다면 걔만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딴 거 필요 없는 거지. 캡슐화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뛰어나시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 은폐가 상당히 뛰어나신다니. 그러니까 여기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죠? 프라이빗에 정의된 것은 외부에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퍼블릭에다 정의한 건 건들 수가 있죠.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퍼블릭 항에다 정의하고
외부에서 건들 수 없게 하려면 프라이빗 항에다 정의하면 됩니다. 함수든 자료든 간에. 그래서 이 퍼블릭 항은 외부와 통신하는 거고, 그 다음 프라이빗 항은 내부적으로만, 내부 함수만 고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외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유지보수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캡슐화는. 공유화는 뭐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죠. 그죠? 예,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 이해되시죠?